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모든 전동공구에는 고유의 모델 넘버가 있는데 전동공구를 많이 사용하시고 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처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헷갈리신다는 말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보통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의 구성품, 그리고 몸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케이스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제품, 비슷한 제품이라도 모델 넘버가 가지각색인데요. 오늘은 이제 막기다 편을 준비를 했고요. 이 편을 이어서 디월트, 미러키, 보쉬, 계양, 아임삭 등등 다른 브랜드들도 제품 고유 넘버를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8V입니다. 제품군이 이제 막기다 같은 경우는 뭐 3.6V, 7.2V, 10.8V, 12V, 그리고 14.4V, 18V 이렇게 있는데 모든 브랜드들에서 18V 제품군이 아무래도 가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18V 제품군에 대한 모델명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고요. 막기다 제품 18V 같은 경우는 모델 넘버를 시작할 때 시작이 B로 시작했었습니다. B로. 근데 최근 한 2, 3년 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D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DTD, 그리고 여기도 DTD, DHR,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품군들이 많은데 DTW, 그라인더는 DGA 이런 식으로 모든 제품들의 18V 제품군은 D가 붙습니다. D가. 이 D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하면은,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와 18V라고 같이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모든 제품군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군들이 D로 바뀌면서 모든 제품군이 몸체에서 과한 전류를 땡겨서 쓰려고 할 때 배터리가 망가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알아서 배터리를 차단시켜 줍니다. 전기 공급을. 그래서 이제 몸체도 보호해 주고 배터리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을 가진 제품이 모두 지금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로 바뀐 제품들에는 모두 이렇게 체결되는 부위에 별표 표시가 있다,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막기다 18V 제품군들이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DTD, 임팩트 렌치 같은 경우는 DTW, 로타리 함마 같은 경우는 DHR, 이런 식으로 D가 오고 난 다음에 붙는 영어 두 자리, 세 자리는 어떤 제품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DTD, TD란 말은 임팩트 드라이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TD라고 적혀 있으면 막기다 제품 18V 제품군이고 임팩트 드라이버 제품군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앞에 영어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 숫자 세 자리가 옵니다. 같은 171이라도 DTD171은 임팩트 드라이버고요. DHR171은 로타리 한마드릴입니다. 로타리 한마드릴. 그래서 뒤에 오는 숫자가 같더라도 이렇게 모델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세 자리, 숫자 세 자리가 합쳐져서 막기다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알 수 있으나 어떤 몸체인지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가 보통 세 자리가 와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영어는 RFE, RME, RTE, RGE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용량의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영어가 달라지고요. R, 뭐, E로 모든 게 동일한데 가운데만 달라지잖아요. R과 E가 알려주는 것은 배터리 두 개, 충전기 하나, 몸체 하나가 구성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 주는 거고요. 이제 가운데 것만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RFE, RME, RTE, RG. 자, 이 가운데 거는 RFE는 3.0 용량의 3.0A의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RME는 4.0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다. RTE는 5.0 배터리가 두 개. RGE는 6.0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몇 가지가 돼요. 예를 들면 DTW 285, 요까지가 뭘 말을 해주냐면은 막기다 배터리 보호 회로가 장착된 18V 제품군 D, 그리고 TW는 18V 임팩트 렌치고요. 285라는 이제 시리즈죠. 그 다음에 RT입니다. 이거는 5.0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는 하드 케이스에 들어있는 세트인데 밑에를 보시면 DTW 285까지는 똑같죠. 위에 거랑. 여기는 RTJX입니다. T가 5.0 배터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J가 오면 이렇게 마크팩이라는 케이스에 들어있는 세트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자, 보시면, 자, 결합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E와 J의 차이는 일반 케이스에 담겨 있느냐, 마크팩 케이스에 담겨 있느냐, 이 차이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케이스고요. 당연히 이 두 케이스는 똑같겠죠. 똑같이 1호 끝났으니까. 그리고 모델도 DGA402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8V 제품군에 앵글 그라인더고 402 시리즈고 여기는 RTE, 여기는 RG입니다. 요거는 뭘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RTE는 5.0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있을 것이고 요 제품은 6.0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걸 제품 모델 넘버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세트로 구매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새로 나왔는 모델 몸체만 구매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모델 넘버 끝에 Z가 들어가면은 배터리랑 충전기랑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몸체만 들어있는 거를 베어트리라고 하고 마끼다에서는 Z로 끝나거든요. 근데 뭐 디월트 같은 경우는 N으로 끝나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O로 끝나고 각 브랜드마다 베어트리를 상징하는 모델 넘버 끝에 나오는 이 한 자리 숫자는 제품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나 작업량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RTE나 RG가 적당하겠죠. 5.0, 6.0 배터리가 아무래도 한번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RTE나 RG 세트를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마끼다 10.8V와 12V 제품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V 같은 경우도 맨 앞에 모델은 D가 없이 두 글자만 오는 건 동일하고요. 베어트릴 경우에는 Z가 붙는 것도 동일한데 다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12V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게 DSYE, DSAE, DSME 이렇게 세 가지가 올 수 있는데 DSYE는 1.5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DSAE는 2.0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그리고 DSME 4.0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한정판으로 흰색인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에는 화이트의 약자인 W가 붙는데 그 순간에만 잠깐 나왔던 한정판인 흰색의 마끼다 제품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충전 공구의 모델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이 마끼다를 시점으로 제가 디월트 편도 보여드릴 거고 미러키 편도 보여드릴 거고 보시 편도 보여드려서 어떤 제품을 원하시던지 간에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도 이제 제 영상 이렇게 좀 지루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이 제품들을 보신다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보시면 DDF가 보이죠? 여기 마끼다에서 D는 18V 제품군이고 DF는 드릴 드라이버예요. 모델의 제품의 성능과 스펙에 따라서 456, 458, 481, 459 이런 식으로 숫자는 달라지지만 어떤 제품군인지는 알 수가 있다. 여기 이제 밑에는 DHP예요. 이제 마끼다에서 D는 18V 그리고 HP는 햄머 드릴이거든요. 이것도 맨 똑같이 보시면 제품의 성능과 스펙에 따라서 458 그리고 45 451, 484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옆으로 와보시면 DHR 18V 제품군에 맡기다고 로타리 햄머드릴 그리고 이것도 24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41, 263 DO는 숫자가 왠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DGA 18V 제품군 앵글 그라인더 이것도 DO는 숫자는 이제 스펙과 제품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끼다 제품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마끼다 제품을 사려고 했을 때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불필요한 검색을 안 하셔도 돼서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잘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